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인천시는 철도망과 도로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11개 핵심 사업이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월판선을 인천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 월판선은 시흥 월곶부터 성남 판교까지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오는 2028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월판선 시작은 수인선 송도역인데 그 시작역을 인천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도 다시 추진합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 화물청사부터 영종 하늘도시, 수인선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제1차와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었지만 제3차와 4차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 사업 재계획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다는 목표입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부평역부터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부평연안부두선도 사업 재계획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망 확충 계획도 내놨는데 제4 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이 핵심입니다. 서구 가자 IC부터 구로 오류 IC까지 추진되는 제4 경인고속화도로의 시작점을 인천항 사거리 등 원도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숭인 지하차도 개설 사업과 함께 월미, 심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순환 3호선 등 새로 추진하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는데 2025년 10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희입니다.